22년이죠, 공연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이렇게 같이 호흡 맞추기가 너무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솔리드 무대가 당연히 좀 간간히 생각나고 그러셨겠죠, 그동안. 그럼요. 네. 네. 그리웠어요. 해체 후 글로벌 프로듀서 제이청으로 변신한 정재훈. 세계 음악 시장을 사로잡았는데요. 스탠리 황. 국내에서 아자틱스라는 그룹 또 제작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네. 빌보드에도 네. 올라갔던 노래고요. 중화권. 그렇죠. 중화권, 네. 그리고 니킬리라는 그 한국 가수인데요. 그 중국에서 골든 멜로디 어워드, 그게 제일 거의 그래미상이죠. 아, 거기서 프로듀싱 하시고. 김주환 씨는 한국에 계속 계셨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대변인 같은 느낌도. 아니요. 예전에는 말을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거의 다 말했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김주환 씨도 세월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솔리드의 스펠링을 가지고 한번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한단어. 솔리드. 세 분이 동네 친구.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전 만났고. 고등학교 때 만났고 두 분은 더 일찍. 네, 8살 때부터. 어, 그럼 진짜 오래된 우정이네요. 네. 그러면은 세 분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한다 했을 때 가족들은 무슨 얘기를 처음에 했던가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이제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나갔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정말.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버터 냄새 가득한 감성으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민 솔리드. 마치 그 버터에다가 된장이랑 김치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만드셨다고. 버터에다 된장이랑 김치를 섞었다는 표현이. 한번 볶으면 진짜 되게 맛있어요. 그들을 전설로 만들어준 노래, 이 밤의 끝을 잡고. 또 이렇게 까매요? 한여름의 발매는 발라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노래의 숨겨진 비밀. 다 댄스 음악인데요. 저희들이 5분 5초라는 긴 발라드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3분 30초 넘으면 이제 방송에서 안 틀어준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맞아요. 그 음반에요. 4분 59초로 이게 적혔어요. PD님들이 안 틀을까 봐요. 네. 그래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노래의 영향력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 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들의 개인기 원픽, 김주환의 두 이상 따라잡기.